이것도 좀 마시면서 해. 성적과 남친 때문에 고민하는 평범한 여학생이 돼 있었다. 현주야, 우리 헤어지자. 엄마가 너 그만만 달래. 성적 떨어졌다고. 뭐? 너 원래도 성적 별로였거든? 그래도 엄마 말은 들어야 하니까. 지금까지 너 사준 것도 다 돌려받으래. 됐냐? 너 뭐하냐? 이것도 얘가 산 거니까. 내 구남친 목록 1번은 희대의 마마보이. 오빠 어디야? 아, 오빠 지금 우리 현주 보고 싶어서 가는 길이지. 아, 조금만 기다려요. 오늘 비 온대 오빠. 빨리 와야 돼. 어? 비? 2번은 물벼락 맞아도 싼 바람둥이. 그 다음은 아이고 말하기도 지친다. 현주절! 오랜만이엄. 새로 장만했어. 어때? 죽이지. 난 말이야. 그 뭐랄까? 우리나라의 그 삼시 교육이 정말 문제라고. 삽입이 아니라 주입. 이 등신아. 데이트 통장 만들었어. 우리 현주 앞으로 월급 여기에 넣으면 돼. 이게 어디서 사기 치려고. 근데 그놈이 그놈이야. 맞아. 남자는 다 그놈이 그놈이야. 그래서 만나라는 거야, 만나지 말란 거야? 만나야지. 새 차일 때 만나다가 똥차 되기 전에 갈아타면 되는 거고. 그냥 나처럼 평생을 타도 새 차 같은 명품 차를 골라. 저기요, 평생 타보고 말씀하세요. 근데 꼭 차를 타야 되나? 두 다리 멀쩡한데 걸어 다녀도 되잖아. 얘가 아직 배가 덜 고팠네. 아니 남들 차 타고 여행 다닐 때 넌 뭐 동네 마시는 데 다닐라고?